안녕하세요. 뚝딱 마술이입니다. 오늘은 소고기 된장찌개 맛있게 끓여보겠습니다. 소고기 된장찌개 재료들입니다.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 야채 한두 개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호박은 작년에 말려둔 것을 손으로 좀 부셔서 넣습니다. 먼저 소고기를 볶습니다. 굵직한 국거리용입니다. 약불에서 볶아서 작게 잘라주세요. 소고기는 어떤 부위도 좋습니다. 기름이 있는 것도 좋습니다. 취향껏 넣어주세요. 소고기는 눌러붙어져도 괜찮으니까 타지 않을 정도로 구우시면 됩니다. 소고기 된장찌개에는 고추장이 궁합이 아주 좋더라고요. 감칠맛이 배가 되니까 꼭 넣어주세요. 좀더 붉게 맛깔스럽게 하기 위해서 고춧가루도 추가합니다. 소고기가 볶아졌다면 무, 양파, 표고버섯, 호박을 넣어서 같이 볶습니다. 된장과 고춧가루, 고추장을 넣어주세요. 골고루 볶아줍니다. 이제 물을 부어줍니다. 3컵 750ml입니다. 집 된장 맛은 다 다르니까 물을 부어서 간을 확인해 보시면서 맞추세요. 싱거우면 된장을, 짜면 물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좀짠것 같아서 물을 좀더 추가했습니다. 뚜껑을 닫고 끓입니다. 끓으면 중불에서 뚜껑을 열고 무가 익을 때까지 끓입니다. 5분 정도면 무가 익더라고요. 무가 다 익었네요. 다 익었으면 먹을 양만 뚝배기에 덜어서 끓입니다. 나머지 된장찌개는 냉장고에 두었다가 다시 끓여도 맛이 아주 좋습니다. 두부, 대파, 마늘, 청양고추를 넣고 한번 끓이면 완성입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이 맛있는 소고기 된장찌개가 되더라고요. 비벼 먹어도 좋고, 쌈 싸서 먹어도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며칠 동안은 찌개 걱정 없을 것 같네요. 제가 먼저 된장찌개를 먹어보겠습니다. 양배추 입에다가 된장찌개 한 숟가락을 넣어서 쌈으로 먹으니 정말 맛있었습니다. 어떤 쌈도 좋은 것 같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